세상은 힘들게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네덜란드 레바르텐에서 태어나고 레바르덴, 프랑스 파리 근처 뱅센에서 총살당한 마타하리라고 하는 원래 독일 국적의 무희, 첩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혹적인 여성 스파의 대명사. 하지만 이 사람이 벌인 첩보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고 모함받아갖고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하지만 매혹적인 스파이 대명사로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은 마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마탈이라는 그런 달갑자는 별명을 얻으면서 죽어간 김수임, 그 남로당의 거물인 이강국, 그리고 미군의 고위 장교, 이렇게 삼각관계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참 흥미진진하지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김수임. 김수임 사건 드라마도 나오고 무슨 연구로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창룡의 조작이 혐의가 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한용 실장님? 뭐 완전 조작이라고 밝히신 건 아니지만 대단히 조작 내지는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한 요소들과 많죠. 네. 근데 뭐 김수인 사건이 참 유명한 사건인데 젊은 분들 많이 모르세요. 그렇죠. 네. 네. 단골적으로 반공 드라마에 많이 다뤄졌죠. 예전에. 그다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여성으로서 또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으로서 단지 사랑을 한 여인으로서만 또 다시 재조명되기도 합니다만. 네. 김수인은 일단 우리가 제가 옛날 드라마 봤을 때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시원찮은 여자로 나왔었어요, 드라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었군요. 예, 네, 김수임은 경기도 개성 출신이에요. 개성 출신. 네, 뭐, 어렵게 살았지만,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네. 네. 아주 인물이 뛰어났고, 영어, 회화, 통역이 뛰어났어요. 네, 이게 훗날 이제 미군하고 같이 동거하게 되는 이유도 되는데. 그렇군요. 상당히 명랑하고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별명이 모윤숙, 친구가 모윤숙이에요. 아, 모윤숙이 친구였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것이. 모윤숙 뭐 친일에 뭐 등등 권력에 근처에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모윤숙의 증언에 따르면 별명이 종달새라 할 정도로 잘 지적했다는 것이에요. 명랑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말도 잘하고. 예, 그리고 그다음 이하여전 영문가면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여학생이 무슨 이화 여전을 가면 거기서 영문과까지 졸업하다니. 네. 그러다가 1929년에. 네. 예, 모윤숙의 소개로. 네. 이강국을 알게 되는 겁니다. 친구 모현숙의 소개로. 예. 이강국. 예, 경생제대생이죠. 네네.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던. 경생제대생. 와, 엘리트와 엘리트. 성남선녀 만나는 경생제대 법문학부 출신이고 독일 유학생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강국이 감옥에 함흥에 있었어요, 나중에. 네. 그때 옥바라지까지 하면서 이제 사실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 영어가 워낙 잘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미국인 통역 일을 하다가 미군정 시기에 오게 되면. 네. 미 군정청 직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 그 간부 존 베어드라고 있죠. 존 베어드. 예. 하고 옥인동에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앞에 경력보다 이제 후자에게 이제 동거했던 여자로부터 해서 이상한 부분만 이제 확대가 된 것인데.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1940년 말에 이제 민전 해산 문제하고 네.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고 좌익 그 통일 전선 조직이죠. 네. 여기 핵심 지도자인 이강국에 대해서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강국을 바로 미국인 고문관 집에 숨겨두는 것이죠. 네. 그러다 47년에 이강국이 월북하게 됩니다. 네. 이때 바로 이제 도움을 주었다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이후에도 이강국과 김순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강국이 김일성 정권 아래에서 초대 외무상까지 되었다가 네. 그다음에 대한 공작을 할 때 김수임이 바로 비밀 연락원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수 이제 일정에 그다음부터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김수임이 비밀 연락원을 통해서 이 이강국에 협조해 가지고 네. 자기 집을 남로당 비밀 거점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줬고 자기도 각종 기밀을 빼돌려서 남로당에 제공했다. 예. 이렇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뭐냐면 아까 남로당의 군사부 책, 빨치산 책이라고도 있었는데 하다 이것으로 검거되어서 육군 특무대 아까 김창룡 네네에서 체포돼서 사형수로 수감됐던 이중업이 있습니다. 예. 이 이중업을 비밀리에 빼내 가지고 의사로 가정시켜 월북시켰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1947년 이강국이 남한의 연락원을 파견했을 때 네. 1년 동안 이강국의 연락원들을 여러 번 자기 집에 숨겼고 같은 해 12월 달에는 조선은행권 화폐죠. 네네. 를 서울로 음모한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길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네요. 네. 이거 이 정도면은 1급 간첩이네. 간첩 중에서도 아주.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어집니다. 네. 하면서 주한미 대사관 통역관이 돼요. 네. 예, 통역관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 거문했던 미국인하고 또 동거를 합니다. 외국인 주택에서. 네. 그래서 사교계에 나가면서 사교계에 이제 여왕으로 이제 부상하겠죠. 야, 이게 이제 존 베어드군요. 예. 예. 근데 이것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수사당국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1950년 4월에 네. 정적 체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가택 압수수색에서 권총 3자로 실탄 180발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려던 많은 기밀 문서들이겠죠. 네네. 들이 이제 물건들이 압수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뭐냐면 이강국의 지시에 따라서 각종 간첩 활동을 했다. 존 베어드하고 네. 동거 생활할 동안. 그래서 가장 큰 제목이 바로 1949년에 미군의 철수 정보를 포함한 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하고 연결되겠죠. 예. 예. 엄청난 예. 죄네요, 이거는.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1950년 6월 15일 날 뭐냐면 그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 그때 재판장이 김백일이에요. 네. 아. 그 소설처럼 다 엮이고 갑니다. 예. 이 고등군법회의에서 뭐냐면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했는데. 6월 15일? 예. 근데 날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6월 15일 설이 있고 6월 28일 설이 있습니다. 6월 28일이면은 서울 함락되었던 예, 그때였는데. 예. 이렇게 됐다. 그래서 28일 설을 주로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했다. 이 김백일이 한 말이 또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남자에 대한 애정이 간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사랑의 죄인가. 네. 네. 이강국은 한편 1955년 12월 10일 49세로 북한에서 이른바 미제의 간첩으로 총살당했는데 정말 두 연인의 그런 운명이 기구하군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드라마 서울 1946년이라고 있었던가요? 45년인가요? 네, 뭐 그런 거 있었다고. 여기서 봐, 나도 남녀 주인공의 이강국과 김수임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했다라고 했죠. 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분에 대해서 뭐냐면 이제 김수임이 정말 간첩했는가? 네. 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계속 의문시가 되었어요. 예. 그다 KBS 다큐에서도, 예, 다루시기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이제 의문시되는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료들이. 네. 이 김수임이 그때 혐의가 19가지나 있었어요. 아이고. 예. 근데 이 다큐에서는 뭐냐,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생존자 3명. 네. 그러니까 이제 김태청 법무사라든지, 민병훈 그 당시 민간 변호인, 또는 강용훈 심판관. 네. 당시죠.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이때 김수임이 동거했던 사람이 베어드 아닙니까? 네. 그게 주한미군 헌병사령관이었어요. 헌병사령관이면 대단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당시 미국군에서 조사했겠죠. 네. 이 조사한 기록들을 뭐냐면 보통 베어드 파일이라고 불러요. 베어드 파일? 네, 무려 1,000쪽에 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신문기사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이제 이 다큐에서 한 것이 바로 당시 기소 내용을 볼 때 간첩 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 사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법적 증거가 미약하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민간인 신분의 긴심을 군법 재판으로 한다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급박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당시에 적용한 국방경비법 위반이에요. 국방경비법 위반인데 국방경비법 위반 공포된 적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법이란 말이죠. 그래요? 그런 법이 세상에 더 큰 문제는 이 판결문이 네. 규정상 영구 보존되어야 되는데 현재 판결문이 행방불명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쉽게 말하자면 사실로도 간첩을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다는 거, 없다는 거. 네. 그다음에 법적 절차가 미미하고 법적 형식도 갖춰지지 않았고 네네. 판결문조차 남아있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모략설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모략설이다 또 공작설. 네네. 예를 들자면 이 베어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김수임이란 간첩이라는 증거 못 찾았다 나와요. 가장 중요한 미국 수사 당국의 조사는. 정말입니까? 예예. 예. 그다음에 역으로 또 임화하고 이강국이 CIC의 간첩이었다고 이중 간첩이라는 거죠. 임화 일제 시대에 대단한 시인이었으면서 남로당의 중요한 인물로 예, 카프 월북 예 카프 출신이고 그러나 예. 월북해서 나중에 숙청이 된 예, 예. 미제 간첩 혐의로 예. 그런데 실제로 임화 이강국이 CIC 간첩설이란 그런 얘기가 있다. 예, 예. 그 실내 보고서 같은 게 2001년도에 공개가 되는데 그렇군요. 또는 이제 낭랑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모윤숙과 관계가 돼요. 모윤숙. 물론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도 제가 다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네. 이 낭랑클럽 매니저 역할을 한 사람이 모윤숙이에요. 네. 근데 참 민망한 얘기인데. 네. 미군들의 일종의 클럽 아니겠어요. 네. 아. 학교로 밝힐 수는 없고. 네. 엘리트 여대생들이 접대를 했었어요. 어떤 방식의 접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다려보시고. 미 장교들을 위한. 네. 그런 이쪽을 관리했던 룸사롱, 사람이 모윤숙인데 여대생 나오는 룸사롱. 네. 이 모윤숙이 이강국의 연전을 느껴서 김수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모략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사건들까지는 설마 이렇게 했냐 저는 믿기지 않고요. 하지만 모윤숙 씨가 사실은 문학가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하자면 그러니까 김수임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간첩 혐의로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는 미국의 그 당시의 수사 보고 자료들. 예, 예. 조사 자료죠. 수사 자료.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들. 근데 무엇보다도 그 판결문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냐면 임화 이강국이 오히려 반대로 미국의 간첩이었다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또 한편은 또 어떤 연정이나 모략국도 있다. 이런 식의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김수임 사건 부분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창룡이 관련한 여러 공안 사건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내심김에 부산 금정산 공비 위장 사건이라는 거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건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6.25 때 부산의 수도가 임시수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 뭐냐면 1952년에 한참 전쟁이 이제 물론 이제 휴전하니 많이 할 때이지만 전쟁으로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네. 할 때 부산 군교에서 네. 대구 형무소의 중형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형을 받은 죄수들이죠. 네네.를 무장 공비로 조작을 해가지고 공포분을 조작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대구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들 풀어가지고 공비로 조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기 이승만이 뭐냐? 대구 금정산에 공비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계엄령을 내리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런 장기수들, 중형수들을 데리고 무장. 나와서 무장 공기로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승만이랑 김창룡은 정말 죽이 잘 맞았네요. 예, 뭐 놀부와 놀부 마누라인지 그 정도는 놀부가 분노할 겁니다. 네. 하수인 결국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 아닙니까? 네네. 예,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승만 독재로 나아가는데 바로 김창룡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 아까 이제 그래서 뭐냐면 강중만 아시죠? 강중만, 예, 강중만 교수는 바로 이승만이 이론이었다면 김창룡은 실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김창룡이 단순하게 이승만의 어떤 그 실무자만은 아니었어요. 네. 본인 자신이 드디어 권력투쟁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대공 수사의 일선에서. 근데 특히 어느 정도로 이 자기 보존력, 예. 권력 독점력, 그다음에 공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는가, 경쟁심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려면 그 당시 오제도 아시죠? 오제도 검사.
방공검사. 예, 누가 뭐래도 뭐. 용공조작의 달인. 예.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할 때 특별수사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장기 예. 프로그램. 이게 바로 오제도 검사를 다룬 사건들 가지고 장기적으로 방공드라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라디오에서. 네네. 제 어린 시절이에요. 그렇군요. 오제도 누가 뭐래도 그죠? 공안검사잖아요. 네네. 이 사람을 용공으로 몰아서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김창룡 쫙 보면은 대단히 권력욕이 강했다. 네. 출세욕, 신분상승의 욕구가 유난히 강했다는 느낌을 했는데 유명한 공안검사까지 용공으로 몰 정도였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오제도 이래 가 보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예, 오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제도는 1917년생이에요. 17년생. 예, 그리고 뭐냐면 평안중학교하고 일본 와시다 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네. 그 나서 이제 월남을 하죠. 국방 이후에 네. 월남을 해가지고 1946년에 미군정 아래서 판검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네. 이제 대검찰청 검사로 있으면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 방공검사로 유명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이 좌익 전력자들을 제냥하더란 보도연맹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보도연맹 결성할 때 선우종원이라는 분하고 같이 주도합니다. 선우종원 씨는 그 서북청년단과 관계를 있던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공안검사죠. 네. 예. 아,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오제도가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은 김상룡 이주화. 남로당의. 네. 조직의 딸인 김상룡 아시죠? 예. 일제강점기에 함경도, 원산 지역에서, 활약했던 이주화. 네. 이 두 사람은 정말 남로당의 예. 초거물급이었는데. 네, 초거물이죠. 네네. 네. 국회 프락시 사건. 네. 초대형 사건이죠. 네네. 네. 네, 김수민 사건 네. 역시 오제도 연결됩니다. 네, 축산 조보가 진보당 사건 등 이 시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을 담당합니다. 검사로서. 그랬군요. 세계 누가 뭐래도 이건 공안의 꽃이죠. 공안의 꽃입니다. 핵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가 아니라 그들 표현에 따르면 방공검사로 그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예. 최일선에 섰던 거고 예. 딱 봤을 딱 보니까 친일 정권의 친미 정권의 안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네요. 예, 해방,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면 변호사로 변신합니다. 네. 한국 방공연맹 이사를 하고. 네. 변호사를 개업한 후에도 북한 연구소 아시죠? 북한 연구소. 네, 대북 연구소죠. 네. 북한 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맡았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박홍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세강대 총장 하던. 네, 뭐, 그 군대 안에도 주사파가 있다라는. 네, 예. 주사파 놀이의 선구자. 예. 예, 방공 신부죠. 예. 이 양반이 한국통신 노동조합에 주사파가 있다고 발언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권영애라고 알죠, 안기부장. 예, 북풍을 진두지휘했었던. 예, 예. 예. 이때 이제, 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변론을 맡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뭐, 정치권에도 나섰죠. 1977년도에. 네. 그보다 훨씬 앞서 계셨지만, 정일형 야당 의원이 있었잖아요. 정대철 씨의 지금 정대철 의원의 아버지죠. 네. 네. 3.1 명동 구국 사건이라고 있죠. 네. 네. 유신 철폐. 그래요. 그래서 네. 위장 결혼식 뭐도 네.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의원직 상실을 했단 말이죠. 네. 이때 뭐냐면 종로 중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11대 때 민주정당. 민정당. 예, 네,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 정당 아닙니까? 네. 여기에 전국구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 아직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고 무화장도 받았어요. 한마디 네. 하면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말입니다. 있어서 쉽게 말하면 조갑제라고 할 수 있지요. 검찰의 조갑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용공으로 몰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에 대해서 조갑제가 한탄해요. 아. 그래서 이 조갑제가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 책을 냈었어요. 네. 이 조갑제 씨가 한 말이 그는 방공의식이 투철했고 일에 대한 집념이 무서울 정도였다. 그러나 공 앞에서는 친구도 없었고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모는 버릇이 있었다. 버릇이 있었다. 습관이 네. 있었다. 이게 버릇입니까? 조갑제 씨가 그럼 좀 젊었을 때 쓴 책인가 보죠?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젊었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마시 가기 전에 썼겠네요. 예. 그러면 김창룡이 보니까 뭐 원한이 많겠죠? 예, 1916년에 태어나서 56년. 네. 예. 일찍 죽었는데, 그 말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말로가 바로 이제 한국 현대사 56년도에 그 굵직하게 일어났던 바로 김창룡 암살 사건. 암살 사건, 네. 이때 김창룡은 육군 특무부대장이었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뭘 조사하고 있었냐면 군대 내부의 후생 차량 부정. 네. 그 다음에 군 장병 월등용 원면
그 원단이죠. 원단. 불법 매각 사건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군수 부정 사건이죠. 네. 이거 조사하던 가운데 이 1956년 1월 30 날. 아, 예. 네, 그 오전 7시 30분. 네. 당시 서울 원효로 일가 출근하는 길에. 네. 허태영. 네. 대령. 그 다음에 이진용 대령. 네. 송용고 중령. 네. 신초식 소령 등 4명의 군인에서 총을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젠장을 도망치려 가다가 추가로 권총 5발을 맞고 죽어요. 와, 4명이나 되는 영관급 장교가. 예. 가담을 했는데, 다 특무대 출신, 아니, 그러니까 상관을 죽인 거네요? 그렇지.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이따가 뭐, 이따 이제 허태영의 진술이 있어요. 네. 허태영이 왜 이 거사를 했냐에 대해서 자기가 밝힌 글이 있는데 좀 길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허태영, 김창룡은, 허태영이 얘기한 겁니다. 김창룡은 평소 개인의 영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잡아들였으니 공산당 한 명의 무고한 양민 10명의 비율로 무고한 사람들이 그의 손에 희생되었다. 김창룡이 취급한 사건들도 전부가 협박 공갈로 자백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 허위 날조됐거나 침소봉대된 것들이었다. 한편 뒷편에서는 살인, 약탈, 협박 등으로 군수품을 빼돌리고 밀수를 하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김창룡이 그간 모은 재산만 20억 원이다. 김창룡은 예, 김창룡은 특히나 군 내에서 상관을 모함하고 월권, 항명, 이간질을 일삼아 군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다녔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김창룡의 비리를 볼 수 없어 군의 민주화를 위해 거사했다. 나의 행동은 이등 방문을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와 같은 것이다. 아니 근데 네. 이게 보면 알겠지만 네, 네. 용공 조작, 군수 부정 부패, 군대 네. 갈등 조장 이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명이나 되는 영관급 장교가 네. 아니 이렇게 상관을 암살하면 이건 사형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월권이나 네. 독지 부패, 갈등 조장 이런 것 들만으로 이렇게 네 명의 영관급 장교가 네. 죽임당에 좀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재판 도중에 이 허태영의 또 배우가 또 있다는 게 또 터져버려요. 배우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 배우 지사가 바로 강문봉 스리스타 중장. 스리스타. 이게 밝혀지면 또 한번 파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강문봉이면 이 사람도 일본군 장교 출신이에요. 엘리트죠. 네, 엘리트입니까? 아주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함경도 사람입니다. 네. 함경도 사람인 건 아, 그러면 만주군관학교 갔겠구나. 아하. 잘 사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뭐냐면 강윤철인데 네. 만주에서 은행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도 학교도 좋은데 다녔겠죠. 네. 그러니까 만주국 신경 네. 수도의 제1중학교 5년제입니다. 정식 중학교예요. 네. 마치고 신경군관학교에서 예과 수석을 해서 예과 수석 졸업합니다. 와. 네. 박진희보다 3기 후배예요. 3기 후배입니까? 예. 예. 그래서 박진희처럼 역시 성적 우수생이 된 거야. 수석이니까. 그죠? 아, 박진희도 그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예과했어요. 예, 예과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일본 육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정확히 5명의 성적 우수자 중에 한 명이죠. 네. 박정희인데 강문봉은 수석이에요. 오, 아 박정희는 수석은 아니었군요. 근데 수석직이 없었나 봐요. 만 개 성적 우수자 5명이 그러니까 1등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강문봉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사에 편입하게 되는 네, 겁니다. 네. 가서 일본 육사 59기로 졸업해요. 그렇게 해서 만주군 소위로 견습사고로 인간에서 일본군 23부대에서 복무하다가 패전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월남하겠죠. 예. 아 이제 미군 정치에 들어와서 이제 군사영어학교 마치고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조선 경비 사관학교 하기 전에 있었던 군사영어학교. 군사영어학교. 예. 그 미군 군사고문단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군 창설을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되는 그런 주축 간부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영어학교 맞습니다. 네네. 바로 이른바 창군 주역들 창군 주역들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창군 주역이 대부분 일본군 만주군입니다만은 일본군 만주군이 주축이 된. 예. 이렇게 해서 창군에 참가하고 54년에는 육군 제2군 사령관까지 올라요. 제2군 사령관 군 사령관이죠. 네. 그러다가 뭐냐면 이 김창룡 사건의 암살 사건에 배우로 지목되면서 네. 그 당시 국방대학 다니다가 사형 선고를 졸지받게 되는 겁니다. 어이구. 근데 허태영은 배우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강문봉이 배우로 밝혀진 건가요? 예, 이거는 허태영은 계속 자기 설에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허태영 대리가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허태영 부인이 이 사건의 배우는
헌병 사령관을 지냈던 공국진 준장 원스타와 네. 강문봉 중장 스리스타가 지목해서 이 사람이 배우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아. 부인이. 네. 그래서 졸지에게서 공국진 강문봉 다 조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강문봉은 재판 끝에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네. 뭐 6.25 때 이제 공로가 있다. 네. 해서 전공이 있다고 해서 이승만이 또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줘요. 아니, 자신의 주구를 죽였으면은 네. 보복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됐던, 이 강문봉 그렇게 해서 결국 57년대 육군 중장을 예편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무기징역 감형됐지만 4.19가 일어나면서 풀려났겠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외교관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한때 근데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서 활동하기도 했네요. 예, 뭐 강문봉이라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만은 예. 또 이렇게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예, 예. 예. 한때는 이제 최경록, 강문봉, 전규영, 이철승, 양일동 및 이런 사람하고 그다음에 전 주민 대사관 참상한 분인데 63년도 3월달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정에서 민정으로 가냐 안 가냐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예. 5.16 이후에 박정희가 64년대 이제 대통령 선거 군정이 끝날 때쯤 아니에요. 네. 미국 대통령 간지에서 군대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 박정희 군사 독재 타도 한국인은 군부정치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은 진짜 민주를 지지한다. 플래카드 두고 박정희의 군정 연장 제안에 반대한 시위를 벌이게 됐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그 나서 63년부터 67년까지는 공화당이 아니라 민정당이라고 야당이에요. 그 당시에 네. 80년대 민정당과는 다른 민정당. 네.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도 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다시 또 수구로 가요. 곧 67년부터. 스웨덴 대사가 됐다는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어떻게 저 스웨덴 대사관 대사 임명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최경록, 이철승, 양일동 보십시오. 이게 정통 야당이 아니지요. 아 사쿠라들이군요. 그리고 이 미국이 군정 연장 반대했죠. 네. 이때 미 대사관 앞에서 이 사람들이 데모했다는 게 어떤 맛인지 좀 이해가십니까? 아하. 그러니까 어떤 한국의 자주성이나 민주주의하고는 좀 관계없이 어떤 정치적인 또는 그다음에 또 하나 박정희의 군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잡한 그 당시 뭐냐면 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송요차 밀려났죠. 맞아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서북 계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왔었던 군 출신 인맥들은 거기가 숙청이 되는. 예, 알래스카 토벌 작전. 아, 그게 알래스카 토벌 작전입니까? 예,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걸로 보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군에선 몰아냈지만 먹을 거는 챙겨주는 박정희 스타일. 맞아요. 예. 백선엽도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장관도 하고 외교관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떡을 줘가지고 대사로 불러드렸다 되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유정의 의원이 됩니다. 유신 독재 때. 아이고, 그럼 완전히 박정희의 품이네요. 예. 그다음에 민정당 전두환 때 당무위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제가 무슨 뜻이냐면 강문봉의 김창룡 지시는 허탱이 말했던 군의 민주화하고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파벌간에. 그럼 이 강문봉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즉 김창룡 허를 암살한 주도자 허태영은 사형받았고 예. 그 외에도 다른 네 명 중에서 세 명이 다 사기 나온 거죠. 다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 양력이 잘못 나온 건가요? 그러면 아 그 허태영은 사형 당하고요. 네네. 예. 나머지는 사형 아니죠. 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사형을 당했는데 예. 한 명만 보니까. 예. 천수를 드린 것 같, 아무튼 그런데 예. 그러니까 세 사람 사형을 당하고 예. 배우 지시했던 감문병은 오히려 나중에 출세하는데 김창룡도 중장으로 추소되고 결국은 하우스인들만 남고 죽고 다 살아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허태영은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 재판의 결과를 보자면 최고 책임자는 강문봉이잖아요. 네. 가해자의 총책임자예요. 네. 최대 피해자는 어찌됐건 김창룡이에요. 그렇죠. 김창룡은 이제 죽었으니까 갈 수 없지만 중장으로 승진하지요. 예. 나쁜 놈인데 승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문봉은 나쁜 놈 죽였지. 어쨌든 근데 사람 죽인 거니까 살인이잖아요. 네. 근데 살아남았죠. 가해 피가 다 삼고 하수인들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승만은 김창룡이 자신이 입안의 혀처럼 자신을 도와줬지만 얘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은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 정황적인 얘기를 좀 설명드려야 김창룡의 죽음이 네.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재난 시기에 군부의 이권과 권력 투쟁 과정을 다뤄보면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아, 네네. 예, 이 보면 알겠지만 이 최대의 그 김창룡과의 그 당시 권력 투쟁을 벌였던 게 정일권하고 아까 공국진 있었죠. 공국진. 방문봉과 함께 그 김창룡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허태 부인이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사람과 김창룡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1954년 5월 달에 정일권이 그 당시 참모총장이지 않습니까? 예. 참모총장인데, 이, 누가 친했냐, 공국진 육군 헌병사령관하고 친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공국진을 육군 헌병사령관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뭘 했냐면, 군내 부패 척결. 그 다음에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 해결.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지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군내 분대 내 부패는 50년대 유명한 겁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아까 김창룡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이게 다 김정일이 다 연결되겠죠. 예. 그래서 이 헌병사령관이 당연히 이제 이걸 자기가 수사하는데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게 특무대예요. 김창룡. 아. 이건 내 일본식 표현은 내 나발인데. 네.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김창룡이가 지멋대로 자기가 헌병사령관이 더 높지 않습니까? 자기 라인이 있고. 그렇죠. 헌병사령관이 네. 일본 그러니까 육군 사법기관의 총책임자니까. 예. 예. 근데 이 과제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한계를 자의적으로 무시하는 게 김창룡이었어요. 월권을 했다는 얘기죠. 특무대장하고 헌병사령관 사이에 갈등을 빚겠죠. 이렇게 되니까 김창룡이 뭐죠? 공국진을 또 치야 되겠죠. 그래서 김창룡이 뭐냐? 공국진 헌병사령관이 탄피를. 네. 6.25전쟁에 탄피가 많이 남았잖아요. 네. 일본에 밀수출을 하였다는 혐의를 씌워서 해임을 시도합니다. 아, 보자. 그러면 공국진의 위에는 정일권. 정일권과 김창룡. 만주국 시절의 헌병 대위. 그러나 관동군의 헌병 5장 김창룡. 야, 헌병 대위와 헌병 5장의 대결이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는 누가 손을, 어느 분이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분. 아, 이승만이 그렇죠. 손을 들어주는군요. 예, 그래서 이승만의 경무대 유시가 나와요. 네. 아,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김창룡을 밀어줍니다. 신임합니다.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무슨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공국진이 헌병사령에서 해임이 됩니다. 야, 이 정일군으로서는 좀 치욕인데. 예, 치욕이죠. 예, 이 김창룡의 손을 들어줬군요.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공국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헌병사령관이 그만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어디로 이제 그 발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제2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발령됩니다. 네. 이 참모장이 누구냐면 이때 제2군 사령부의 참모장 갈 때 그쪽 2군 군단장이 바로 강문봉이에요. 아. 근데 이것도 김창룡이 방해해서 못 가게 됩니다. 저 집요하네. 어느 정도냐면 아예 김창룡은 이건 참모총장이 그 임명이 하잖아요. 네. 발령을 내는데 이 정일권의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국진의 보좌관을 체포 진행합니다. 공국진 자체를 체포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얼마 정일권이 열받았겠어요. 네. 강문봉도 열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들이 뭐냐 정일권하고 강문봉이 1955년 10월에 네. 진해에 이제 대통령 그 휴양소가 있어요. 네. 네. 여기 이승만을 찾아가가지고 김창룡을 제거를 못하니까 제발 정근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유학이라도 보내달라고 건의까지 합니다. 와, 이 한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두 사람의 그 고위층이 네. 이렇게 해서 애원을 했는데 이게 먹혔습니까? 이승만이 받아줬겠어요? 아. 이승만이 또 거부하죠. 그렇죠. 그렇군요. 결국 김창룡이 재신을 받은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김창룡의 이제 보복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룡이 정일권과 강문봉의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로 대응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뭐냐면, 김창룡이 죽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배우의 강문봉이 지목되었다는 사실들이 이 사건의 성격들을 좀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완전한 진실은 모르지만 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팩트는 우리가 다 몰라도 네. 이 김창룡 살해 사건은 애국 군인들의 충정어린 의거로 보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구나. 50년대 군부의 부패와 권력 투쟁과 이승만의 뭐죠 조종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결국은 정일권과 김창룡의 싸움 권력 네. 다툼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네. 주목할 게 네. 이때 이승만이 네. 김창룡에게는 정일권의 비리를 수사케 하고 정일권에게는 역으로 김창룡의 비리를 수사케 합니다. 야, 양다리. 예, 무섭죠. 독재자들, 독재자들의 용병술. 예? 하긴
그 뒤에 박정희도 2인자를 절대로 두질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 견제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 서로, 누구도 안 믿고 서로 견제하게 그러다가 김창룡은 총 맞아 죽고. 예. 이렇게 된 거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 배후에는 강문봉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 끊이지 않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은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이 결과는 아마 김창룡을 죽이기까지 하는 각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김창룡까지 죽는 정도는 이승만에게도 충격은 갔겠죠. 그렇겠죠. 이것까지는 오바게임이잖아요. 오바페이스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은 그 참, 실제로 거사를 저지른 군인들만 좀 불쌍하네. 그렇죠. 예. 아, 분명히 생명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았으니까 한 거 아닐까요? 난 그게 궁금하네요, 도대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최소 보장을 받았을 텐데, 뭐가 이렇게 된 거죠. 뭐가 좀,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삑사리가 났네요. 예, 예.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혼자 한 짓이라고, 허태영 대형은 그렇게 했고요. 자, 김창룡이 죽고, 이승만 충격 있었겠네. 아무리 그 노회한 전격이지만요. 그렇죠. 죽이려고 한건 아니죠. 그게 시속 게임을 시켜서 계속 양쪽에 끌려고 예, 하려고 한 건데. 네. 참모총장하고 김무성 센 거잖아요. 네. 권력의 핵심인데. 네네. 근데 이 이후에 이승만의 김창룡에 대한 김창룡 사후에 대한 대우는 아주 각별했어요. 예.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적십자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직접 유해를 찾아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게요. 예, 직접 자기가 유해를 받는다면 진짜 바로 죽었냐. 그 뭐냐면 애도에 대해서 표한 겁니다. 네네. 하고는 바로 그날로 육군 중장으로 추수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담화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애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이제 음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 전국의 비상 경계망을 펼쳐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그때 더 놀라운 게 전 군대 장병의 휴감이 외출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와. 그리고 나서는 2월 3일 날 장례식이 일어납니다. 4일 그러니까 30일 날 죽었으니까. 네. 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장이에요. 참 대한민국의 최초의 국군장이 김창룡이에요. 그러나서는 이제 안양의 사설 묘역에 묻혔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사설 안양에 있는 사설 묘역에 묻혔는데 네. 그때 장례식 때도 더 꼴값이었어요. 육해 공군 부대가 전체가 조기를 개항합니다. 아니 육군의 방첩대장이 불과했는데 예. 네.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가무 음곡과 음주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이 또 조사까지 또 이렇게 내렸어요. 네. 조사 내용을 보면 김중장은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것이며 충령의 공을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 뭐냐면 그 비문을 직접 써서 보내면서 범인 체포를 또 촉촉하는 거죠. 이야 아니 좀 도를 넘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 근데 또 비문이 또 김창룡 비문이 또 기가 막혀요. 네네. 예, 앞에 보면 묘비가 있으면 이제 앞에 묘주명이 나옵니다. 누가 죽었다고? 예, 누구다. 예, 예, 할 때 이 묘주명은 이승만한테도 직접 씁니다. 확. 그 다음에 이제 묘갈이라는 게 있죠. 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들과 이제 고인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들. 예, 세 개 네. 주는 글이죠. 네. 이거는 역사학자 이병도가 씁니다. 이병도 진단학회 출신이면서 친일사학자. 예, 잘못된 국사학계 권력의 태두였던. 예, 그래서 이 이병도가 쓴 김창룡 묘갈명을 봤을 때 하나는 역으로 이병도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김창룡은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장에 취임하여 취임하여 이래 누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동란 중에는 군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맹활동을 개시하여 간첩 오열 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 5천 명 전시방첩의 특수 임무를 달성하였다. 그는 이렇듯 나라에 유공하였다. 그 사람됨이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또 불타는 조국에와 책임감은 공사를 엄별하여 직무에 진수하더니 급기야 그 직무에 죽고 말았다. 아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후는 길이 소국의 신이 될 것이다. 야. 어때요 소감이?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죠 역사학자가. 그러게 말입니다. 역사학자는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좀 이상한 게 김창룡의 비문을 왜 이봉도가 썼을까요?
이승만 시켰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재능은 얘기예요. 네. 6.25 때 이병도도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갔어요.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갔다. 예. 그리고 김창룡은 그 이후에 부역 색출 사업에 작업에 나섰죠. 예. 이수에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병도를 구해줬군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역 혐의자로 몰렸을 수도 있죠. 네. 이거 뭐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보거나 어쨌든 그런 사연들 속에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문제 이 비명 자체도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김창룡 이야기가 들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김창룡이 그 무시무시한 놈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 무시무시한 놈. 예. 네. 그 근데 이 비명에 보면 이병도가 이렇게 썼을 때 동란 중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맹활동을 개시하여 간첩 오열 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하니 근 2만 5천 명이라고 업적 소개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이 업적에 말로 수많은 민간의 학생이 포함된 거죠. 용공 조작하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1998년 2월 특무부대 후신인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이 특무부대가 나중에 보안대가 되고 보안사령관이 되고 보안사령부가 되고 기무사령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선배잖아. 그럼요. 예, 보안사령관이 적통들이에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지냈죠. 노태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전투군인이 아닌 이런 보안 쪽에 그러니까 정치군인들이 득세하게 된 건조군요. 네. 그 노력으로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됐고. 오직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두환 그 김창룡 그다 사설묘역에 있었잖아요. 예, 사설묘역이 있었는데. 98년도면 언제입니까, 이게? 98년 2월. 그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예. 이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예. 김창룡은 사실 누가 뭐다 악질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네네. 기무사령부가 노력을 해서 힘을 썼어란 뜻이겠죠. 대전 국립묘역 장군묘역에 이장을 시켜준 겁니다. 자기들의 정통으로서. 장군. 부대장으로서. 1954년 11월 미국 대통령이 수호하는 공로 훈장을 살아있을 때네요. 예. 55년 12월 정부로부터 은성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고 사후에도 기무사는 김창룡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 이게 기무사 전통인가요? 그러니까 다지만 한국에서 정보와 보안을 담당하고 국방의 네. 최전선에서 압력하고 있는 이 기무사가 자기들의 정통을 김창룡으로 있고 그 무덤까지도 국민묘지 네. 옮겨온다. 이 사실 자체에서 한국 기무사가 어떤 자기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상당히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때 때문에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대전에서는 그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라든지 네. 또 평화재향군인의 어떤 5.18 대전 네. 지역의 그 유공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항쟁. 이런들이 묘지 이장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요지 부동이죠 뭐. 아. 예, 근데 또 명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요지 부동인 게 뭐냐면 우리는 김창룡은 장군했으니까 무조건 장군명에 모시는데 뭐가 문제냐. 즉 장군명에 모셨다는 것은 어쨌든 장군 아니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거 아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역시 뭐 이른바 숙군의 공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뭐냐. 설령 이게 반민족 행위가 됐잖아요. 김창룡은 네, 네. 했지만. 이장을 하려면 유족이 직접 이장하게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운동 중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 전쟁 때 백골병단을 창설해서 유격전을 했었으며 초대 주월 파월 사령관을 지냈던 최명신 중장 같은 경우는 유신에 반대했었습니다만 최명신 중장은 부하들 곁에 묻히겠다 그래서 사병묘역에 묻혔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이 학년 105세로 타계하셨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이날 구 선생의 국립현충원 묘지 안장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때인 72년 사문서 위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73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예? 김창룡의 예. 경우랑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앞뒤가 안 맞죠? 네.
왜냐하면 이때 뭐 말이죠. 이때는 김창룡 문제 말고도 안현태라고 있었어요. 예. 예. 전두환 때 경호실장 했던 안현태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이 97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2년 6개월 동안 실형을 받았어요. 예. 안현태는 버젓하게 국민의지 안장시켜줬어요. 실형을 받았는데. 예. 앞사람은? 그래서 하는 이유가 뭐냐. 월남전 찬전하고 김신주 아시죠? 예, 예, 예. 사건 때 뭐 공을 세웠다. 뇌물수수도 한 차례 뿐이었다. 그래서 허가했다는 거예요. 보훈처에서. 근데 사실 구육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하면 얼핏 보면 뭐 사무소 이전하고 하잖아요. 예. 이게 아들에게 도장 빌려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법인세 포탈이라는 데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 못 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참작에 대해서 둘 다 집행유예 이건이다만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일제 강점기에 세 번이나 생사를 넘나들면서 네. 독립운동하는 구 선생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고 뭐 나중에 묻히게 됐습니다만은 그때 때 핵심 인물 안인태라든지 김창룡은 버젓이 묻혀있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악질들이나 나쁜 놈들은 사후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이 국립현충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러니, 예. 이러니, 참. 그니까, 이승만의 오른팔 윤치형이 김창룡이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4.19와 같은 허술한 사태 처리로 이승만이 맥없이 해야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면서요? 더 미친 소리죠? 네. 김창룡만 있었더라면 4.19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를 뭐, 이승만 독재도 유지됐을 거란 거 아니에요. 이게 윤치형의 이승만 오른팔이에요, 윤치형. 친 행적자고. 게다가 근데 이 윤치형은 나중에 공화당 총재까지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승만 때 잘 나가다가 말을 바꿔 타갖고는 박정희 오른팔이 되기도 했었던. 네.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행세했으니까 말도 안 되네요. 이런 게 대한민국 비정상의 근원이에요. 비정상. 네. 그러나 어쨌든 그때 김창룡 평가는 사실 명백하게 나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보면 알겠지만, 이,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친일파라는 책을 보면 나온 평가가 아주 좋아요. 네. 김창룡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는 복수심에 불타오며 공산당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했던 인물이었다. 네.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면 부모, 형제, 백년지기에 할 것 없이 모두 잡아갈 사람이었다. 심지어 붉은 고추만 보아도 즉각 쳐넣고 싶어 했고, 여성들의 붉은 치마만 보아도 신경을 곤두세웠던 인물이었다. 이런 방공 노이로제 이것이 바로 김창룡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창룡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속사를 정말 보는 것 아닌가. 예? 친일파들 가끔 친일파들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친일이 방공과 독재와 부정부패와 광기로 전환하는 이런 거 이것을 감추거나 미화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박관영 선생님 지금 오랫동안 그 친일파 열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한 소유라고나 할까요? 이걸 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라디오 평양 전쟁에서 쪽에 친일파를 특별하게 8명 다뤄봤던 이유는 네. 한국 사회를 이 일반적인 개설로 설명해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 네. 특히 최근에 어떤 박근혜 정권에 네. 납득할 수 없는 유신 회기로의 어떤 분위기들을 봤을 때 네, 네. 결국 이러한 뿌리들을 봤을 때 친일파들의 행적과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신하면서 살아남는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그것이 수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이걸 했고 네. 우울하지만 이것을 직시하고 돌파해야만 밝은 미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좌죄라는 것이 법에서도 금지되는 것처럼 왜 조상의 잘못을 후배들한테 물어야 되느냐 후손들한테 물어야 되나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있습니다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정확히 얘기하면 네. 당사자가 되는데 문제는 그 친일을 했던 사람의 후손들이 네. 공인이 되었을 때 네. 공인은 친일 문제는 공적인 거잖아요. 공적인 일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역사인식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매일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는 있다. 예, 살인자 아들이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살인자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자기 반성이 있겠죠. 이것은 연자하고 다른 겁니다. 네. 왜? 그건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도자가 대처할 것인가 물어보는 것들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지방과 내력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 의식을 묻는 겁니다. 아, 하긴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는 그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친일파란 얘기냐라는 얘기를 하고 물귀신 작전이죠. 게다가 이인호
80년대에는 제법 똘똘한 역사학자라고 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친일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하는 걸 뛰어넘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올해 지금 쓰고 뭐 이상한 반공피가 돼버렸잖아요. 네. 저는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DNA 이런 거 안 믿습니다만은. DNA, 예. 그러니까 뭐 친일의 DNA가 있다고 안 믿지만 역사적 사회적 DNA는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사회적 DNA, 예. 예,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것 드립니다. 이 8명의 친일을 다룰 때 대부분 그 다뤘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아주 악실 친일이었지만 네. 해방 후에도 끊임없이 친일로부터 독재, 분단, 반공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대한민국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고 총체적 후진성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었는데 네. 돌로는 그들에게 학연, 헬련, 지연으로 이어진 이 후계 세력들이 그들을 정당 비호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더욱더 비정상화로 만들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가치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정의, 질서 이런 것보다 연줄, 힘, 권력 이런 거에 치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남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붙잡음으로써 끝없이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를 위해서라면은 어떤 정의나 어떤 휴머니즘까지도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그죠. 저는 해법이 있어요. 왜 친일을 했던 사람의 후손 또 독재했던 사람의 후손들이 할 일은 한국 사람들은 간다. 친일을 했던 아버지 행적이 정말 네. 부끄럽고 잘못하고 그것을 아버지가 속죄 못했으면 자식이 그에 대해서 민족 앞에 속죄한다고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 독재하고 많은 사람 죽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예. 그러면 그 후손이 뭡니까? 그 유리하게 속장에 딱 하나예요. 민주주의 하면 됩니다. 아, 민주주의를 이룩하면 되는데. 그치. 그럼 아버지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우리 당사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안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문제인 것인데. 그러긴 커녕,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쌓아왔었던 민주화의 성과를 한 번에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된 역사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정당한 역사로. 하지만 아버지마저도 시도했었던 최선의 소통마저도 하질 않고 예.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은 주제에 자신이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만기친남하며 또 관심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만기친남해도 뭐, 그 생명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됩니다. 생명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이거 제대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다음에 결과 좀 뭐겠어요.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예. 또는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두 번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비극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 번은 코미디로 끝난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것을 해결이 대책은 코미디로. 예. 처음 이 얘기를 해결이 먼저 했었습니다만 막스가 발전시켜서 한 얘기겠죠. 예. 예. 참 처음에 이 말도 또 용공으로 모시겠구만. 아이고. 예, 재미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 때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닌 정말 희화화될 그런 어처구니없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삼아야 되겠군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친일파 열전 8부작 와 상당히 많이 벌어왔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친일파 문제를 가지고서 인물로 8분 이상 다른 건 참 처음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획으로 다른 얘기지만 예. 중요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